최근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알칼리 이온수는 가장 효과적인 식수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오늘은 수년간의 노력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알칼리 이온수기와 복합필터 제조 개발에 힘써온 기업을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희는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인 GFP 인증업체로 철저한 그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양질의 제품 생산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과 환경 경영 시스템을 동시에 획득해 제품 생산에서 폐기까지 환경적인 측면과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한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식수원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빌트인, 데스크탑 등을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산하는 알칼리 이온수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알칼리 이온수 생성기로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산과다, 위장내 이상발효 등 위장 증상 개선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이다. 자체 기술 개발로 남다른 이온수기를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처음 이온수기를 접했을 무렵 정상적인 이온수기 필터를 사용해도 이온수기의 성능이 나오지 않아 늘 문제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는 수질의 차이에 따라 전기 분해의 세기를 조정하는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죠. 일정한 pH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전기 분해 시 미세한 전류 변화에도 pH가 달라지는 점을 착안해 단계별로 총 76단계의 미세 조정 기능을 추가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정한 pH를 유지할 수 있는 알칼리 이온수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제품은 정수기와 알칼리 이온수기가 결합돼 사용이 편리하고 사용자가 pH를 조절해 원하는 알칼리 이온수를 선택할 수 있다. 이곳 제품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제품은 전기분해를 통해 알칼리수를 생성하며 전기분해의 기능을 담당하는 전해조는 이온수기의 핵심으로서 백금 티타늄 전극을 사용하여 이온화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정수기와 알칼리 이온수가 결합돼 정수는 물론 pH 농도를 수질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며 2단계 고성능 대용량 필터를 장착해 정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필터 메모리 기능이 있어 필터 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알칼리 이온수를 생활수로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물속의 필수 미네랄을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켜 흡수율을 높인 알칼리 이온수는 가정에서 음용 외에도 밥을 지을 때나 국을 끓일 때,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산성수는 식기, 칼, 도마, 행주를 위생적으로 세척할 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방의 인테리어 효과까지 겸비한 이들의 이온수기 제품은 내수 시장과 해외 공략을 위해 출시한 야심작으로 국내 디자인 특허와 해외 디자인 특허 등록을 마쳤다. 해외 진출에도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 이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품질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다양한 국제 인증 획득에 유럽 및 미국, 러시아, 아시아 지역 외 수출 지역을 확대하며 물면가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그 결과 수출 비중이 약 80%를 차지합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물론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높은 수출 진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물류선 속에서도 기술 우위와 차별화를 갖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제품 강화와 브랜드 혁신에 더욱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개성을 갖춘 창의성으로 도전하자는 원칙에 따라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관리로 고객들이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알칼리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